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창규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와 제가 옷을 같이 입고 있죠? 네, 이틀은 입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30분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은 인간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추방과 그리고 에덴 동편 마을의 이야기, 실라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예,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의 상징이죠. 예, 그 선악과를 하나님은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만 머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범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예, 사단이 와서 그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유혹하죠.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즉 하와에게 얘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금방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먹은 걸 보니까 아담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뱀은 하와에게 먼저 얘기했을까요?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라고 유도성 질문해요.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꼬아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단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꼬는 거죠. 예. 근데 아담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하와가 대답했을까요? 예. 원래 여자가 말이 빠르기 때문이죠. 아담은 생각했을 거예요. 뭐든 생각하는데 하와가 그냥 팍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 동산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만질 수 있지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예. 이것이 하와가 죄에 말려 들어가는, 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살짝 바꾸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와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죄의 너무나 엄청난 유혹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은 말이 느렸지만 그러나 하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이에요? 예, 두 사람이 공범이에요. 공범. 예,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첫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예,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들은 낙원에서의, 에방에서, 에덴에서의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창세기 1장 2장은 낙원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이라는 낙원의 이야기인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예,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 실라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한식집 이름이 아니고요. 네,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라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두 장, 처음에 성경 두 장이 예, 낙원에 있었던 이야기라면 마지막 두 장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이 낙원이, 에덴이 회복된 이야기. 그래서 복낙원. 예, 복낙원. 이것은 무슨 장례식장 이름이 아니고 복낙원. 낙원이 회복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처음 두 장과 마지막 두 장은 서로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 네.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뭘까요? 타락의 결과는 예, 네 가지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네 가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은 네 가지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나, 인간과 자아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네 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파괴돼요?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죠. 나와의 관계가.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내 자아와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지고 해결이 안 되는. 세 번째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그 실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들이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뱀이 유혹을 받기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먹었어요. 그 순간에 하와의 표정이 됐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그런 거죠. 그게 최초의 부부싸움.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네, 자연과 거리가 생기고 수고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네, 두려운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관계가 좋아.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바다 위를 서핑하듯이 오시고 풍랑이 막 치니까 거기서 막 잠이 와. 예, 자연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초고속 카메라로 돌려서 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개를 막 쫙 증식시켜가지고 그냥 4,000명, 5,000명 착착착 먹이셔. 자연과의 관계가 좋아.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집사님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는 다 된다. 예,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되겠죠, 여러분.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예, 이 관계가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타락한 인간 역사의 한 슬픈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거죠. 에덴의 동편마을 이야기, 어떤 구약학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슬프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에덴의 동편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예, 가인이라는 이름은 칼 투창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드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호모 파벨. 예, 우리 기술 문명이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런 만드는 인간. 예, 가인은 그렇게 촉망받는. 아마 하와는 가인 때문에 치맛바람도 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은요. 무, 거품. 예. 나는 사람이 아니머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었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목축을 더 좋아하실까? 곡식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제사, 제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왜냐하면 아벨은 이 목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첫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게 아벨의 마음인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은 청망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는 가장 좋은 것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과 좋은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 은사와 시간과 또 우리 재능과 삶의 첫 번째 것을 드리면 좋겠어요. 예, 그게 상속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상속자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장자인데도 자기의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페어한 건데 가인은 질투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인은 아벨을 돌봐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돌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사명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가인은 아벨을 돌봐야 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 가인을 벌주셔서 추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창세기의 대표적인 스킴이죠. 죄. 죄의 대가는 심판. 심판 다음에는요? 회개. 아니 근데 그들은 회개를 못해요. 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바로 구원이 나옵니다. 예. 죄와 심판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로 그들이 구원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은 짐승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네. 놀라운 하나님인 거죠. 예, 그래서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넘어가는 홍수, 대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홍수의 이야기. 어느새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의 대는 점점 이어가는데 이 성경에 있는 특히 원역사에 나오는 이 대는요. 정확한 족보가 아니고요. 아주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이 대홍수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인생이 10대가 가기도 전에 죄는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행하는 일이 다 악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통째로 다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통째가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탄식하고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라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뤄낼 새로운 인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예요.
성경은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역사. 하일스게슈시트. 독일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죄와 심판만 있어가지고는요 구원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죄와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나타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리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타락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10대 손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노아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죠.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재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면서 너무 상처를 입으셨어요. 상처를 입으시고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물러간 다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예, 성경은 재밌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8장 21절 22절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얘기예요.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아가 홍수가 물러간 다음에 이제 땅에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 번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사람이 착해졌거나 너무나 좋아졌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오,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이미 인간 안에 깊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예, 이걸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턴, 예? 하나님의 유턴, 그죠? 하나님의 유턴, 하나님의 햇볕 정책 그런 거죠.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 그죠? 아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그리고 가방 열어보니까 막 담배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야단도 치고 막 혼도 내고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엄마가 달라져. 아빠가 달라져. 네?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보겠어. 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은 성경의 유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8장 21에서 22절을 전후해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의를 제한시키고 심판을 인내하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되풀이돼서 나와요. 복음의 이야기로. 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 여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구상하셨다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멸해버리는 것 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의를 구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꺼번에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생각이 어려워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한 가족의 이야기, 한 부르심 받은 사람의 얘기로 전해가는 거예요. 이게 적장사가, 원역사가 적장사로 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해를 못했으면 엄마 아빠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 오늘도 시간이 맞춰가고 있는데 10분 남았죠. 10분 남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PD 선생님이 10분 남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유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어때요?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의 증거는 악하고 방탕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우리 시대에 지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복음의 변증가 한 명을 들자면 저는 주저없이 C.S. 루이스를 들죠. 그죠? 오죽하면 제가 영어 이름을 루이스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C.K. 루이스 하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네, 그건 포기했는데 C.S. 루이스는 그 인간의 예,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네, 빨간색으로 또 써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예, 신할 평지 예, 그 바벨론 예, 고대 바벨론이 있었음직한 그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만들자.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언어로 그들은 탑을 쌓고 하나님에 이르는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흩어져라.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항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늘 높은 탑을 만들자. 예,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였어요. 우리 이름, 우리 이름을 내죠. 자기가 이름을 정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버린 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죠. 내 이름 걸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를 버리는 거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반역의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시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시 다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면에 다시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안주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디아스포라로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원역사. 하나님의 서사시, 창조부터 그리고 에덴과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드디어 적장사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지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다시 정리하면 이 원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창조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묻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창조와 과학적인 우주 생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지가 원역사 이야기고요. 이제 적장사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적장사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